출발 증시연합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뭐 시장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는 백신이죠. 백신 랠리죠. 백신으로 시작한 이번 주였고 아직까지도 뭐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오늘도 뭐 이제 국내 증시에서 모더나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코로나 백신이 물론 뭐 아직 나온 게 아니고 맞으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시장에서 의미가 있어요. 네.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할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백신보다 더 좋은 게 천신인가요? 죄송합니다. 만신입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또 오늘부터도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회사들의 백신 개발과 관련된 얘기들 계속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효능 같습니다. 한 90% 효과라는 부분들이 저도 몰랐지만 홍역 백신이 93%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홍역은 거의 뭐 이제 거의 치료될 수 있는 쪽으로 보다 보는 상황 쪽에서 거의 뭐 효과는 완벽하다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봐야죠. 그래서 이제 셋째 주 11월 셋째 주에 긴급 사용 승인 여부나 그리고 또 임상 완료 부분까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게다가 또 이제 물밑으로 이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 간으로 경쟁하는 부분들 즉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어떤 눈치보기나 여러 또 권력들의 국가 간의 또 알력들이 또 발생하겠죠. 이런 쪽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일단 마음은 기대감은 생기되 너무 그쪽만 턱 보고 가기는 좀 그렇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 개발과 함께 최근에 뜨는 테마 중에 하나가 보관 관련된 테마죠. 네. 특히 콜드체인이라고 하는. 콜드체인이요. 예. 예. 그래서 오늘도 보다 보니까 이쪽에 포함돼야 될 뭐 테마 뭐 또 종목들 몇 개씩 또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뭐 대한과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극좋은 보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이 회사가 과학 기자재 실험 관련된 네. 매출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관련된 기술이 매출은 거의 미미한데 지금 작년에 실적 보게 되면 20억대 순익을 가지고 시총이 1,5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대감이 먼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업력은 오래됐습니다. 업력 오래됐는데 이번에 이쪽 말고라도 지금 벌써 어떤 탄산가스나 드라이아이스 쪽에서는 일단 품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 쪽에서 이 테마까지 붙다 보니까 주가가 강한데 실적 대비는 살짝 비쌉니다만 이 관련된 동향들이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래 바이오주 중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재무구조나 실적 흐름들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이만큼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시총이 3,800억이다. 살짝 이제 좀 비싼 흐름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밖에 뭐 동아소시올딩스, 용마로지스라는 자회사,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의약품 운송 자격 있다. 백신 들어오면 바로 운송할 준비하겠다. 이런 쪽에서 부각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뉴스가 걸릴 수밖에 없죠. 화이자가 어떤 지금 백신을 분말 형태로 또 출시할 수 있다고 분말 형태로? 네, 네.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관련 테마는 오늘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기대감이 좀 선반영돼야 됐겠죠. 됐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가능성은 있는데 백신 상용화돼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수주했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돼야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겠죠. 네. 그렇기 전에는 일단 테마주란 관점 쪽에서 좀 비싸졌다라는 부분들 염두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뭐 언뜻 딱 스치는 것이 만약에 분말 형태로 나오게 되면 네. 그걸 식염수를 넣어가지고 시작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식염수 만든 회사를 또 빨리 주사하기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주사하기도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일단 시장에서는 빠르게 반응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 종목들이 이제 또 단기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더 이어질 수 있느냐 네.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백신 개발 소식 나오자마자 시장에서 반응한 쪽은 무엇보다 제가 보기엔 기관이 제일 많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 기관 매매가 그 10일 날 어제까지도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기관은 올 한 해 계속 주식을 좀 줄여왔던 분위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금 여유가 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보시는 것처럼 그날도 10일 날도 마찬가지였지만은 SOIL부터 신현지주 KB금융 대표적인 또 가치주라고 평가를 받죠.
금융주도 한번 점검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호텔, 신라, 한국조선해양, 대한항공 즉 순매수 동향 1위부터 쭉 보게 되면은 적어도 지금 뭐 거의 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어떤 컨택트주라고 하는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봐서 이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대거 매수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경향이 나왔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동안 어떤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 코스닥 인터넷 관련된 언택트 쪽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반대로 움직이는 쪽에서 대표적인 유통업을 필두로 한 이런 컨택트주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번에 끌고 있다는 관점들이 어떻게 보면 기관 매매나 외국인들도 포함을 시키고 있지만 외국인은 조금 다르고요. 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이쪽에서 뭐 언택트냐 컨택트냐라고 이렇게 또 딱 구분을 해서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택트주에 대한 수급 모멘텀들이 기관이 계속 끌고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투자 심리는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언택트 쪽에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관련주들 무거워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 종목은 네. 한번 또 가격 메리트가 쭉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또 반등할 기회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밖에 뭐 항공 여행부터 이렇게 쭉 봤었을 때 그나마 이 관련된 쪽에서 이 내수 쪽에 대한 변화와 함께 한 추석 이후쯤에도 어느 정도 이제 저점 가능성들이 좀 타진됐었던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같이 이어진다는 점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언택트, 컨택트의 분위기가 백신 나온 백신 뭐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서 좀 갈리는 흐름이 있었고 미국장에서도 네. 이제 그게 미리 좀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난밤엔 또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이게 좀 빠르게 변화하고 옮겨가는 모습이 지금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어느 쪽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할지. 네, 그래서 일단 관련된 기업들 실적 부분들과 함께 잠깐 또 체크를 해보게 네. 되면요. 특히 이번에 컨택트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근거가 일단 기관이 매수한다. 근데 기관은 이번에 주식을 많이 줄였다가 새로 들어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싼 걸 사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대표적인 흐름들의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서 베팅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실적의 대부분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적자 전환이나 그리고 또 실적은 뭐 거의 반토막 정도로 관련주들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 중요한 부분들이 내년을 갔었을 때 변화를 보게 되면 그래도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이런 쪽이 충분히 나올 것이고 적자도 축소된다. 흑자까지도 기대가 된다는 종목들까지 쭉 이어가게 되면 일단 과거에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이 아무래도 꾸준하게 실적을 발표 이어가는 회사다 보니까 자산 대비해서 비싼 경험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게 충분히 많이 좀 눈높이에 들어왔다는 관점들도 이번에 올라오는 배경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가에 많이 소외된 측면들을 노리면서 움직인 부분들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뭐 실적이 줄고 그러면서 이제 소외가 되긴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실적 쪽에서 좀 그렇죠. 턴이 되는 그런 좀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베팅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시장에서 항상 이제 고민되는 것은 컨택트냐 언택트냐. 네. 지금 사실 저기 그 백신이 나온다 소치도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정화 시키기 위한 4상이죠. 그렇죠. 저기 그 대기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컨택트의 시대가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이에 워낙 또 소외를 받았었기 때문에 네. 수익률 평준화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어떤 그 이 전략이요. 예, 네.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참 이런 변화가 왔을 때 이제 동전의 앞뒤처럼 네. A 아니면 B냐 그리고 인생의 정답이 A 아니면 B냐 뭐 이런 식으로 양분돼서 나온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마찬가지 같고요. 어떤 이분법적으로 이쪽 아니면 이쪽에 가면 이쪽이 올라가고 하는 시소 게임은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일단 뭐 다 실적의 근거를 맞추면서 우상향 패턴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괜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저거 다 놓쳤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판단의 기준이 뭐 시소 게임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 기준 바라보시면서 기회요인들 않는 거는 계속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언택트주 같은 경우는 일단 성장은 계속한다는 관점이었는데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비싸다는 부분이었죠. 그렇죠. 밸류가 너무. 네. 네.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제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도 늘려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시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컨텐츠 쪽은 마찬가지로 일단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만큼 빠르게 올라올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럼 그에 따라서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더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또 타이밍 조절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 아까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그런 시간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감안하면서 대응한다라고 되면 너무 고점에서 이게 더 할 것 같으니까 따라사자 이런 전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기존의 언택트주들은 많이 올라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기적으로 소외됐던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컨택트주의 점진적인 흐름들이 좀 더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컨택트보다는 조금 더 확대시켜서 경기 민감주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 대한 회복의 무게를 두면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가 너무 급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저기 그 하루 이틀 만에 뭔가 승부가 나야 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2009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1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저기 그 변화가 지금 이제 만개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은 조금 긴 저기 그 시간을 가지고 종목을 볼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경기 민감주 안에서는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매력을 느끼세요? 요즘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섹터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설주 마음에 듭니다. 건설. 업황이 바닥에서 터나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또 정부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들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도 살짝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때문에 잘 못 보고 있지만 제2 경춘국도 노선이 확정이 됐어요. 대체로 저기 공사비가 한 1조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참여하는 건설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더라고요. 토목 이쪽도 물론 전 정부 때문에 참여 안 한다라고 하는데 실업률을 끌어올리기에는 이만한 어떤 정책이 없습니다. 요즘에 저기 굴착기들이 다 들어가서 옛날처럼 사람이 땅 파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잔업은 해야죠. 지금 이제 해운도 돌았고 조선도 돌았고 금융도 기계도 다 움직였는데 건설은 사실 좀 소외가 여전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좀 매력 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개장 전에 시장 분위기 어떤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